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장을 지나 이제 13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까지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그런데... 어젯밤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저들이 이제 해방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인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자, 430년 노예생활 마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여러분 좀 놀라운 척이라도 좀 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군대라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제식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냥 한 것이라고는 종로룬만 430년 하다가 어제까지 오늘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군중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군대가 나왔대요.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현재의 모습만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미래에 다듬어질 모습으로 우리를 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애굽한 행렬은 무슨 육2 5때 무슨 피난 행렬 같은 그런 보따리 메고 그냥 오합지졸들이 쫄레 쫄레 걸어가는 그런 행진이 아니었고, 하느님이 보실 때는 적어도 군대의 행군 대열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중과 군대 앞자는 같고 뒷자는 틀리죠. 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군중은요 쉽게 모여요 그리고 쉽게 흩어져요. 그런데 군대는 우선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장 발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방 팔도에서 모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 다 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옷 바꿔 입어야 되고,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흩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안에는 권위와 질서가 살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군중은요, 원래 책임이 없는 방관자예요. 모였다가 그냥... 누가 경찰이 와서 뭐 체류탄 쏘고 그러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는 이거는 방관자가 아니고 참여자입니다. 거기에 책임이 있고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군중은 항상 어수선해요. 그리고 끝나고 보면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좀 이렇게 지저분하지요. 뭐, 쓰레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사명이 아주 심플하면서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군중심리 많이 들어보실 텐데, 군중심리학의 대가가 프랑스의 귀스타보 루봉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군중심리의 특성을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했네요. 첫 번째가 익명성. 영어로는 anonymity. 이 사람들은 숫자는 많은데 개인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소리 지르고 마음 놓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도 보면 익명이기 때문에 진짜 할 소리, 못할 소리,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욕설 그냥 막 난무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전염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이렇게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피암시성. 영어로는 suggestibility라고 하는데 거리에서 이렇게 고함치는 군중의 함성을 이렇게 듣다 보면 지나가다가도 저게 뭐지? 저기에 뭐가 있을까? 나도 한번 저기 껴야 되겠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점점 거기로 이제 이렇게 그 무리에 합세하고 싶어지는 그런 일종의 최면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휩쓸렸다가 저렇게 휩쓸리고 이게 바로 군중의 심리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오늘은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주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군중을 만들어 내는 기관인가요? 군대를 훈련시키는 기관인가요? 교회는 군중입니까? 군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교회가 군대라면 여러분은 뭡니까? 아, 여러분은 군인이에요. 남자만 군인이고 여자는 군인이 아닌가요? 어른만 군인이고 애들은 아닌가요? 아니죠. 특별히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유람선이 아니고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일단 이 항공모함에 승선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유람선 승객하고는 다른 거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질 텐데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인가요? 전쟁터인가요? 아이고 이제 저 대답이 조금 더 커지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세상은 우리 소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열심히 이것저것 구경하고 재미있게 엔저이 하고 어, 그러다 가야지. 또 은퇴하신 후에는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일하는 하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만이라도 좀 여기저기 그 동안 못 가본데도 좀 가보고 만날 사람도 좀 만나보고 골프도 좀 실컷 치고 뭐다 좋은 거죠. 그런데 전쟁터라는 그 의식이 없는 건 문제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야. 처음부터 그랬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전쟁터라고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서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 그때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전쟁터였고 내가 은퇴한 후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이니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내 남은 시간을 살다가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아니야! 나는 오히려 검을 주러 왔어.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모든 종교가 화평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성인들이 그렇고, 그런데 거물 주러 왔다니 멀쩡히 있는 사람들 을 싸움 붙이러 오셨다는 얘긴데 잘 싸우라고 우리에게 칼을 들려 주려 오셨다는 것인데 거기에 뼈가 있는 거죠 세계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 종 노릇만 하다가 이제 막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당시 아이덴티티 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이덴티티죠.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훈련이 아직 안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현재만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다듬어질 그 모습까지 미리 바라보시면서 in advance, 미리 이렇게 그들을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내가 무슨 군사야? 우리가 무슨 군대야?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주님은 그거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네요. 그런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그 신분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시키시는가가 보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세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맨 위에 지중해 바다가 보이시죠? 아유 배가 한세 척이 떠가네요. 네, 왼쪽에 애굽이 보이시고요. 오른쪽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시나이 반도로 대표되는 광야가 보입니다. 자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첫 번째 길은 맨 위에 있는 길입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 길. 지도에 보면 저 길이 해안 옆에 마치 캘리포니아의 일본 도로처럼 해안을 끼고 쭉 간다고 해서 해안길이라고 불렸어요. 성경에는 해변길이라고도 나오죠.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우리 성인들의 걸음으로 걸어가면 15일, 보름 정도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아주 평평한 해안지대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리스크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가장 위험했는가 하면 저 좋은 땅, 길이 잘나 있다 보니까 일찍이 저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 중에서 힘이 가장 강한자가 약한 자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기 마련인데 그그 그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불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불레셋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주변에는 청동기 문화 일 때에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어, 갖고 있었어요. 무기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을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전통적인 해양민족이에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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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셋.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장군이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편하기는 하고 빠르기는 한데 그만큼 하이 리스크가 있었던 땅이 바로 이첫 번째 땅인데 성경에서는 불레의 사람이 사는 땅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있어요 곧그 바로 밑에 이렇게 점선으로 또 다른 점선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죠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네개부 사막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중간 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보다는 조금 돌아서 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어, 괜찮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자, 저거는 보시다시피 자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홍해를 따라 쭉 내려갑니다. 이 사실은 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거의 내려가면은 그 꼭지점 근처에 뭐 신해산이 거기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신해산 점 찍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시온 개벨 에일라시라고도 하죠. 거기를 들려서 이제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게 또한 그 당시 유명한 국제 도로였어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무용로예요, 저게. 아, 이 길이 좋긴 한데 이것도 길인데 단점은 너무 멀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이세 가지의 길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고생 죽도록 한 백성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싶으셨을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첫 번째 길, 가장 짧은 길로 인도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다음 성경 구절에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셰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본심은 짧은 길이었어요.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정은 어떤 길이었어요? 광약길이었어요. 가장 멀리 돌아가는 그 길이었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어, 다시 읽을까요? 이 백성들이 전쟁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돼 있었잖아요. 신부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군대라고 봐주셨지만, 내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 멘탈리티가 우리의 문화는 오합지졸의 문화였으니까요,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져 있으니까요, 껍데기만 군대지. 전혀 훈련이 안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다가, 이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지나가세요, 물도 드세요" 그러겠습니까? 남자들만 60만, 여자들과 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이나 되는 이 떼거리가 자기네들 삶의 지역을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호전적인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쪽은 백전노장이고 여기는 전쟁에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가나안 땅이고 나발이고 차라리 애굽은 노예일지언정 거기는 이런 전쟁도 없고 안전하고 좋았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go back to the Egypt.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너무 멀리 있고, 현실은 사냐, 죽으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들이 살아봤던 경험이 많은, 그나마 안전한, 비록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그쪽을 그리워할 수밖에, 자 백성들은 그렇다 손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허용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해서 끄집어냈습니까? 그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발랐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주님 오시기 전 시대라. 어린 양을 잡았지만 이거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당신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피 때문에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애굽에서 자유인이 된 것인데, 저들이 지금 이 전쟁이 무섭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는 과연 무엇이 되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저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루묵이 될 것이고, 사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laughs>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끄집어낼 때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도루묵이네. 사탄은 조아 박장 대소를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고심 끝에 사실 마음 같아서는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가장 효율적인 길로 백성들은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로 그러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저들을 안내하셨던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십시다. 사실 가장 빠른 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는 하이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은 그걸 잘못 봐요. 못 느껴요.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다고 저렇게 멀리 돌아가.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나름대로 믿음을 갖다 붙이면서 그 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길로 찾고 가려고 하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분명히 뻔하거든요. 그래서 광야라는 학교로, 광야라는 훈련소로 저들을 이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 길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그 중간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다 생각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먼 길을 택하셨어요. 아주 돌아서 가는 길을.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름이면 갈수 있는 그 길을 몇년 걸려서 갔다고요? 40년 걸려서 갔어요. 14일이면 갈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갔다고요. 여러분, 이거 뭘 뜻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는 여호와의 군대였지만 그 내면은 군대는커녕 그저 여전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고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있고 그 타성과 관성과 그 아주 점처럼 굴딱지처럼 정말 바위에 붙어 있는 굴껍데기 아시잖아요. 또 이빨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치석처럼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날 또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면의 죄성. 얼쳐버려야할 애굽의 문화 세속의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했으면 한 1년이면 갈수 있는 그 길을 넉넉히 잡아 5년이면 갈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갔다고 하는 거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어도 그 신분은 가졌어도 거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떨쳐 버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가서 살게 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삶의 패턴을 익혀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지만, 어제까지는 노예였다가 오늘은 군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정말 군대다운 모습을 구비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JFK에 도착을 딱 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영어가 확 말문이 열리던가요? 그리고 딱 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김치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스테이크, 뭐 스파게티, 뭐 치즈, 이런 것만 땡기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김치 찾잖아요. 요즘도 얼큰한 거 찾잖아요.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 집에 오늘 저 그랜드 피아노 한대 들여놨다고 해서, 오늘부터 온 집안 식구가 피아네스트가 되는 건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 미국에 오래 살아도 영어 안 늘어요. 그러면서 한국말 너무 쉬운다는데도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게다가 하염없이 끼어드는 스페니시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영어가? 훈련. 그런데 영어를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잘 하는 분들을 봤더니 그냥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얼굴에 천팔 깔고 그냥, 그냥 쏴대는 사람들이 영어 빨리 하더라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영어가 뭔지 아시죠? broken English.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프랙티스 훈련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말할 때 애굽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애굽 가나안 그 중간에 있는 땅에 우리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인생은 나군의 길. 어렸을 적에 저는 이 노래 참 좋아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듣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커서 그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허무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 구름이 흘러가듯 어,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게 인생인가? 노래는 좋은데 어, 의미가 시작도 불분명하고 끝도 희미하고. 어, 이게 인생이라면 뭐 저렇게 하루 날라다니다가 죽어가는 어, 하루살이와 인생이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오늘도 길바닥에 죽어져 있는 저 다람쥐와 우리 인생이 뭐가 다를 바 있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며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이며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사람인지 출발점, 목적지 그리고 현재 있는 위치 이것이 선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방랑자 원도로는 김삿갓 북한 방랑기 그것처럼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그냥 다니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순례자는 그게 아닙니다. 출발지가 있고요, 목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방랑자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비록 여기가 광야고, 광야는 특정이 특징의 길이 없어요. 어제까지 길이었다가도 오늘 거기 가보면 길이 아니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 광야로 나온 여호와의 군대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고 계시네요.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 한번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십니다. 할렐루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way maker. 길을 만드시는 주. 아마 그 찬양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 to 5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시 말하면 낮밤 가리지 않고 All the time, 언제나 항상 저들을 떠나지 않냐고 함께 여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뉴욕커들의 용어를 빌리면 seven days, 24 hours.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도마가 길을 물을 때에, 도마가 길을 물을 때에 주님은 그래,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차원이 아니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길이 없어도 괜찮은 것은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 안 보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만 계시면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복기와는 달리 보병 소대장을 했습니다. 어, 저는 전방이 아니고 전방 바로 뒤에 있는 예비사단에서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6개월이면 하는 일이 맨날 걷는 거였습니다. 행군 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전방까지 갑니다. 왜 전쟁이 나면 전방 부대가 방어하다가 뚫리면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어, 이렇게 그 뚫린 데를 막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30킬로 행군, 60킬로 행군, 100킬로 행군. 뭐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분에 장단지가 좀 이렇게 단단해졌습니다. 이야 걷다 보면 물집이 생기는데요. 이 물집과 물집이 서로 나중에 연결이 돼가지고 발바닥에서 강이 생겨요. 음? 그러면은 걸을 때마다 이 물이 발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음? 바늘에다가 실을 꿰가지고 이걸 관통시키면 실을 타고 물들이 쭉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그냥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국방부에서 훈련은 낮에 하지 말고 밤에 해라 적군이 절대로 낮에 쳐들어오지 않는다 공비들도 다 밤에 내려오니까 야간에 훈련을 해라 그래서 낮에는 잠자고 저녁이 되면 일어나서 얼굴에 수똥이 시커멓게 칠하고 그리고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신장로를 따라 쭉 가다가 이제 논길, 밭길로 들어섭니다. 좌우에 물이 잔뜩 있는 논인데도 이상하게도 밤에 이제, 반은 다 졸며 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참이 동물적 감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 물에 안 떨어지고 다들 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선두가 안 보여요. 그런데도 한 병사도 굴러 떨어지지 않고 가다가 10분간 휴식하고 또몇번 하다가 보면 목적지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 간단해요. 앞 사람만 보고 가니까. 내 바로 앞에 사람 가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기에 비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앞이 다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곳때 곳때 알려 주셔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때 내비게이션 한번다 이렇게 키고 오셨죠? 오는 길 몰라서 키시는 분은 없어요. 늘 다니는 길이니까 잘 알아요. 그러나 혹시 가는 길에 무슨 사고가 있는지, 내가 알수 없는 그런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이제 킨다 말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은 이, 이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거기는 전화기가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 옛날에는 뭐 어쩔게요. 그런데 광야야말로 내비게이션이 가장 필요한 곳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최초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내비를 그렇게 애용을 한다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여쭙는지 필요한 때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묻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다면 하 하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보실 때, 야, 아무개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내비게이션만도 못하냐?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앞서 가리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당시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실제로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둥으로 그리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둥으로 성령의 구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야, 내 삶이 지금 광야 생활인데. 야, 정말 하나님이 내 진정한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시구나.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이 광야 길도 주와 함께 꽃길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